자살 사이트를 통해 만난 여성을 두 번 울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이 남성은 자살하려는 여성을 위로해주고 마음을 얻자 거짓말로 사기를 쳐 수천만 원을 뜯어냈습니다. 최지영 기자입니다. 57살 여성 김모 씨는 지난 2013년 10월 사업 실패로 집까지 담보로 넘어가자 인터넷 자살 사이트를 찾았습니다. 그런데 자살 방법을 찾던 김 씨에게 58살 한모 씨라는 남성이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. 좋은 세상을 왜 포기하려 하느냐는 따뜻한 위로였습니다. 힘을 얻은 김 씨는 한 씨와 대화를 나누며 의지하게 됐고 오프라인에서도 만나며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.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. 한 씨는 가까워진 김 씨에게 금감원 고위직이 수천억 원대의 지하자금을 빼낼 수 있게 도와주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. 김 씨는 돈을 벌어 같이 살자는 유혹에 넘어가 28차례에 걸쳐 쌈짓돈 2,100만 원을 건넸습니다. 하지만 6개월이 지나고 돈이 떨어지자 한 씨는 연락을 끊었습니다. 사귄 상태였으니까 처음에 의심을 못하는 거죠. 6개월간 사귀면서 계속 그 돈을 한꺼번에 땡긴 게 아니라 내가 이거 투자해라 하면서 100만 원, 200만 원 갖다가. 김 씨의 고소로 지난 9월 경찰에 구속된 한 씨는 전과 15범의 사기꾼이었습니다. 한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으로 자살 사이트에 들어갔다며 받은 돈은 모두 생활비로 썼다고 밝혔습니다. 사기를 당한 김 씨는 심신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. TV조선 최지원입니다.